이런들 오늘은 신규 헬리콥터인 버킹엄 코너다 무기화를 리뷰해보도록 할겁니다. 이번엔 새로 추가된 프로젝트 전복이라는 신규 임무에서 잠깐 나오는 헬기고요. 아직 온라인에서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버킹엄 코너다에서 무기가 추가된 버전, 왼쪽에 있는게 일반이고 오른쪽이 무기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유리창이 네군데로 나눠져있네요. 하나 둘셋넷. 뭔가 메뚜기 얼굴같은데 멋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젓가락 두개 꽂혀있고 이게 뭐지? 운전석 밑에는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얘가 이제 막 360도 돌아가면서 지상을 찍는거겠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멋있어요. 강인해 보이는 몸체, 그리고 뒤쪽에 달리는 이 꼬리 굉장히 튼튼해 보여. 이 헬기의 특징이라면 뚜쪽에 프로펠러가 없어요. 여기 꼬리 부분이 뻥 뚫려 있는데 이 헬기 같은 경우는 노타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어요. 노테일 로터. 몸통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뒤쪽 꼬리로 바람을 뿜어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이번에는 옆에 달린 무기를 볼게요. 먼저 안쪽에는 삼각형의 미니건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유도미사일이 4발. 하나 둘 셋 넷.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유도미사일 정품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내부도 볼게요. 여기 뭐 계기판 대충 이렇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악셀이랑 브레이크가 아니라 발받침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짐이 실려있고, 원래 일반 코너다 같은 경우는 뒷자리가 개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이거 안에 뭘 쳐놓은 거야 도대체? 여기는 뭐 탄약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헬기에 타볼게요. 먼저 근처에 와서 손잡이가 아니라 유리창 터치. 그럼 전조를 열려요. 여기 밟고 올라가. 닫혀가지고 문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열쇠 돌려야지. 시동 거시고 버튼 삑삑삑. 준비가 끝나면 이륙. 됐어요. 이번에는 이 헬기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볼게요. 얘들아 가자 탑승. 웬 옆자리는? 아, 라즈로가 탔어요. 제가 라즈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다시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봅시다. 보시면은 두 명밖에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비행 성능을 보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개조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 이게 트레이너 사고로 개조가 나오긴 하네요. 엔진, 브레이크, 내구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상징도 개조가 가능하고 무려 20가지가 있고요. 군인 느낌을 많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반 프랙탈. 그리고 도색은 핑크.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출발. 오, 이쁘네. 다음에는 직진 성능 준비하시고 출발. 앞으로 바로 갑니다. 순식간에 100km 돌파, 130km 돌파, 150km 돌파. 확실히 속도가 정말 빨라요. 지금 속도는 230km 정도. 그렇다면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여기까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급커브. 뭔가 살짝 둔한 것 같은데 오른쪽 대충 이 정도로 돌아가요. 뭔가 스페로보다 느린 것 같은데 제가 스페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아, 확실히 스페로가 좀 더 빠르다. 자, 다음에는 헬기를 타고서 호밍 런처를 피해볼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냥 돌고 있으면 안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공격 기능을 볼게요. 머신건, 미사일, 비유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머신건 발사. 오! 이렇게 미니건이 돌아가면서 땅땅땅땅땅땅. 여러분들 바닥에 쏘시면요 땅이 다 파요. 이렇게 좀 더 슬로우 모션으로 땅땅땅땅땅. 굉장히 멋있죠? 자, 다음에는 데미지를 볼게요. 대충 발사. 오! 데미지 세요 이거. 발사. 그렇지! 그렇지! 그냥 다 터지네 이거. 이번에는 미사일 쏴볼게요. 한 발, 그리고 한 발, 그리고 잠시 쿨타임이 있어요. 쿨타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더 한 발 나가고 한 발.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발사. 오, 뭐야 이거. 에잉?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천천히 다시 봅시다. 천천히. 발사. 얘가 빠졌어요. 모델링 이렇습니다. HMX-081. 아니 여러분들 이거 메커니즘이 이상해요. 보시면은 미사일이 옆으로 빠져. 미니건인 것으로. 그리고 앞에는 가짜 미사일이 나가는 거야. RPG탄두. 아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이거. 이 미사일을 경찰 헬기한테 쏴볼게요. 발사. 발사. 오 마이 갓. 좀만 위로. 미사일 성능이 엄청 좋진 않고 그냥 평균적인 헬기랑 똑같아요. 이번에는 내구도로 볼게요. 호밍연처를 발사.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업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헬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탈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